네. 노무석이를 많이 찾아뵙고 있는데요. 그렇죠. 근데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. 네. 한둘의 무속인을 믿질 못하고. 네. 이곳저곳을 많이 찾아갔을 때. 네. 그때마다 점사가 틀려요. 당연히 틀리죠. 그게 왜 그렇죠?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. 무속인한테 찾아갈 때 점사가 다른 이유는 첫 번째 이유. 신령님이 다르잖아요? 모든 무속인들의 신령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신령님이 다르시기 때문에 신령님의 해석이라든가 공수라든가 점사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죠. 두 번째, 신령님도 엄연하게 계급이 있어요. 계급이 있기 때문에 높으신 신령님, 뭐 낮은 신령님, 아니면 뭐 장군님 역할하는 거, 뭐 이렇게 그 계급이란 게 있어요. 근데 좀 다른 얘기지만 무속인하고 무속인이 만났었을 때는 엄연히 신령님의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 이쪽 무속 신령님이 내가 보신 신령님한테 접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간다거나 구슬하러 갔었을 때 무속인을 마주쳤는데 이 사람보다 내가 나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신령님을 알아보고 조언을 구하잖아요.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점사를 물어보잖아요. 예를 들어서요. 그게 이제 신령님의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. 세 번째, 전문 상담 분야가 있잖아요. 무속인마다. 그 전문 상담 분야가 있다는 건 말 그대로 신령님이 보는 방식이라든가 신령님이 보는 분야가 다르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점사를 볼 때마다 무속인이 점사가 다른 이유는 아까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 참고로 저는 어떤 점사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점사를 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생년월일 이름 없이 심점으로 보고 있고요. 전화점사나 방문점사나 똑같이 점사가 나옵니다. 전문 분야는 뭐냐? 올 모든 점사가 다 가능합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저는 30년 전부터 신령님 모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흔히 무속에서 말하면 구만신, 오래된 만신, 오래된 무당이라는 뜻인데 옛날에 점사를 시작했었을 때는 전문 분야가 필요 없었어요. 왜냐하면 그 길룡화복을 논할 때 모든 전반적인 인생이 다 걸려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에 맞춰서 신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모든 점사가 다 가능해졌고요. 요즘에는 뭐 자기가 한 분야만 보는 사람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능력이죠. 신령님이 힘이 크고 아니면 신령님이 모든 점사를 다 볼 줄 아시면 모든 점사가 다 가능한 거고 한 가지밖에 못 보는 신령님밖에 없다. 한 가지만 보는 거죠. 다행히 벼락대감인 저는 모든 점사가 다 가능합니다. 귀신이든 조상이든 신이든 그런 점사 시작해서 인생에 논할 때 필요한 길룡화복 모든 거에 관련된 거 싹 다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. 벼락대감했습니다. 벼락대감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.